자, 수학 기말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적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적분은 정의당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너비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즉 대문자 f 프라임 x는 f(x)일 때 대문자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아래 같은 사례가 e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두 함수 대문자 fx 그리고 대문자 gx가 모두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라고 가정하고 대문자 f'x는 fx 그 다음 대문자 g'x는 fx이므로 이거를 프라임시에서 적분하면 대문자 g'x는 빼기 그 다음 대문자 f'x는 fx 빼기 fx이므로 0이 됩니다. 그런데 두 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이므로 그 상수를 c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gx는 fx 플러스 c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fx의 부정적분은 모두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때 c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나타내면 이 인테그랄을 붙여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c를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y는 x의 n승을 부정적분인데요. 이때 n이 양의 정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타내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때 c는 적분상수죠. 그 다음 성질인데요. 이때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k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면 알수 있죠. 이때 k는 0이 아닐 실수입니다. 그 다음 2, 3번을 보면 이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상관없이 인테그랄 하나가 이두 개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fx에서 인테그랄 하나, 그 다음 gx 인테그랄 하나, 이렇게 해서 쪼개지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적분입니다. 함수 fx가 두 실수 a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대문자 fx의 변화량, 그러니까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를 함수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아까 인테그랄에서 그냥 범위만 붙여 a에서 b만 갖다 붙인 겁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가로와 형태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밑에 같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질인데요. 앞에 거와 동일합니다. 1번 k가 밖으로 나간 걸알수 있겠죠. k는 상수입니다. 2, 3번 역시 두 개로 인테그랄이 나눠져서 쪼개지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특이한데요. 범위를 합칠 수 있습니다. 앞에 걸 보면 a에서 c까지 두 번째는 c에서 b까지인데요. 일단 fx가 같잖아요. 일단 fx도 같고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a에서 b까지로 하나로 합하고 식은 fx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쓴 거죠. 뭐 이걸 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인데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및두 직선 그러니까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렇게 같습니다. 근데 fx에다가 절대값이고 적분식인 거죠. 그냥 두 곡선 사이의 넓인데요.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두 곡선 y는 fx, y는 gx 및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역시 fx 빼기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을 씌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이는 거리인데요. 일대 속도를 vt 그리고 시각 t는 a에서 위치가 x0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보면 일단 위치 x는 1번 보시면 x는 x0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그러니까 vt dt임을 알수 있습니다. 2번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임을 알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2번에서 그냥 안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습니다. 그다음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함수 ft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반드시 가정하고 ft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t라고 하면 ft의 a에서 x까지의 정적분은 이렇게 아래 같이 되는데요. 인테그랄 a는 x까지 ft dt 요거는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타냅니다. dx분의 d 그다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요거를 계산하면 dx분의 d 그 다음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요게 대문자 f 프라임 x 빼기 0 결론적으로 fx가 됩니다. 이걸 총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적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입니다. 일단 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정의되는 부정적분, 그리고 함수를 계량하는 정적분이 그것입니다. 리마 적분, 스티처스 적분, 루베그 적분 등은 적분의 일종이며 이상 적분은 정적분의 극한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미적분학에서 중적분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정적분을 다변수 함수에까지 확장한 걸 말합니다. 이변수 함수의 경우를 이중 적분, 그리고 양의 함수 값의 함수의 이중 적분은 함수 그래프 공명과 그래 x와 y 평면 사이의 부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삼변수 함수를 예를 들면 이때 이 경우를 삼중 적분이라고 할수 있으며 양의 함수 값과 그리고 함수의 삼적분 역시 이 초공면 그러니까 4차원 공간 속의 이 초공면과 좌표 초평면 사이의 초부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편의상 2차원에서 극좌표, 3차원에서 구면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흔히 쓰입니다. 그다음 중적분은 정적분을 여러 번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푸빈이 정리라고 합니다. 복잡한 중정리 계산이나 변수 변환을 통해 적분 집합이나 함수를 단순하게 집합하는데 이걸 치환적분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딱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누차적분의 관계인데요. 함수를 먼저 일부 변수에 대해 적분한 뒤 다시 남은 변수에 대해 적분하는 걸 누차적분이라고 합니다. 반복적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중적분은 일정 조건 아래 누차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적분의 기본정리인데요. 일단 미적분의 기본정리는 함수 미분의 개념과 함수적분의 개념을 연결하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연산은 영역 계산을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값을 제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그다음은 미적분학의 첫 번째 정리라고 불릴 수 있는 그건데요. 일단 일부 함수 f의 역도 함수 중 하나, 즉 f가 변수 경계를 갖는 f의 적분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연속 함수에 대한 역도 함수임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인데요. 미분과 적분의 서로 연연성 관계에 있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의 면적 문제에서 출발했죠. 이 정리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두 번째 기본 정리라고도 하는 정리의 두 번째 부분은 특정 간격에 대한 함수 f의 적분이 무한히 많은 역도 함수 중 하나, 예를 들어 f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리의 부분은 기호 적분에 의하여 함수의 역도 함수를 명시적으로 찾는 것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 적분을 피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실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힘든 리마하프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명이 어찌 됐냐? 1번. 증명은 함수 f가 닫힌 거가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이면 대문자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에서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F의 도함수는 F입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증명입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연속이며 함수 대문자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면 다음 같이 성립합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이로 인해 제2 기본 정리가 성립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인에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코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 경우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입니다. 그 다음 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입니다. 코탄젠트입니다.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 모두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